기원전 600년경 예루살렘 밖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리하이에게 여러 상징에 담긴 시연을 보여주신다. 이 시연으로 리하이는 큰 기쁨을 느끼나 한편으로는 그의 아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에 대해 근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에 기록된 실제 사건의 근거함. 얘들아, 일어나라. 내 장막으로 오거라. 아직 새벽 아니야? 내가 꿈을 꾸었단다. 달리 말하자면 시현을 본 것이란다. 내가 본 것 때문에 니파이와 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가 생겼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많은 자가 구원받으리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이맨, 레뮬, 너희로 인해 내가 심히 두렵구나. 꿈에서 내가 어둡고 황량한 광야를 보았다. 리하이, 따라오라. 주여, 당신의 친절하신 자비를 좇아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열매를 먹자 그것이 나의 영혼을 심히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웠고,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들도 그 열매를 먹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 열매가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더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나는 가족들을 찾으려고 주위를 둘러봤는데 물이 흐르는 강 하나가 보이더구나. 세라이야! 샘! 니파이! 이리 와서 이 열매를 먹으렴! 다른 어떤 열매보다 먹음직스럽소. 레이맨, 레미웰! 와서 이 열매를 먹거라! 그들은 내게로 와서 그 열매를 먹으려 하지 않았다. 레이맨, 레미웰. 또 나는 쇠막대를 하나 보았단다. 그 막대는 강둑을 따라 뻗어 있었으며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 이르더구나. 또한 나는 이 쇠막대를 따라 내 곁에 서 있는 나무에까지 이르는 한 협착하고 좁은 길을 봤단다. 이 길은 강의 발원지 곁을 지나 마치 하나의 세상이기나 한 듯한 크고 광활한 벌판으로 이어져 있었다. 또 나는 무수한 사람의 무리를 보았는데 그들 가운데 많은 이가 그 나무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려고 앞으로 밀고 나오고 있었지. 그리고 참으로 심히 큰 어둠의 안개가 일어나더니 그로 인해 그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며 멀어지다가 잃어버린 바 되더구나. 나는 다른 이들이 앞으로 나아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나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았다. 그들은 쇠막대를 꼭 붙든 채 나아가 어둠의 안개를 지나가더니 마침내 나와 나무의 열매를 먹더구나. 나는 물이 흐르는 강 저편에 크고 넓은 건물 하나를 보았는데 그것은 땅 위 높이, 말하자면 공중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은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들의 옷차림은 심히 훌륭했단다. 정말 한심하군! 저들은 열매에 이르러서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조롱하는 태도였단다. 사람들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마치 부끄러운 듯 주위를 살펴보더니 그들을 비웃는 자들로 인해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더구나. 나는 또 다른 수많은 무리가 앞으로 나오는 걸 보았는데 그들은 와서 쇠막대의 끝을 붙잡고는
그 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와서 결국 엎드러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단다. 많은 자들이 깊은 물에 빠져 죽었으며 많은 자들이 이상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내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지. 그리고 그 이상한 건물로 들어가는 무리가 심히 많았는데 그들은 그 건물에 들어간 후에 나와 나처럼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을 멸시하며 손가락질을 했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모두 떨어져 나갔지. 레이맨, 레뮤엘. 레이맨과 레뮤엘은 그 열매를 먹지 않았다. 이해가 안 가요. 아들아, 너희로 인해 심히 두렵구나. 너희에게 간절히 바란다.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너희를 쫓아내지 않으시도록 내 말을 귀담아 듣거라. 제발 주님의 계명을 지키거라.